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유재필 씨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한 7명의 소년들 엔하이픈입니다.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고요. 이번 타이틀곡은 기존과 달리 하이픈 표기를 빼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지니고 있는 우리 엔하이픈은 못 막지? 오늘은요, 엔하이픈의 댕냥즈로 불리는 댕댕이 제이크, 그리고 아기 고양이 정원과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느낌 있는 남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엔하이픈의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 커넥.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드디어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오케이, 저희가 아이, 아 정훈이 아 정훈이 형 먼저 아 그 아 오케이. 아, 오늘 끝나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제이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정원입니다. 오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et's go. 우리가 지난번 제이크 씨가 공이즈로 해서 이제 멤버들 네, 예, 세 분이 함께 했었고 이제 정원 씨는 이제 선우 희승 씨하고 또 세 명. 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방송을 하고 가면서 다음에는 우리 니키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네. 오늘 니키 씨도 함께 모시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네. 예, 니키 씨를 못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됐는데 두 분의 케미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사실 팬분들은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두 명의 케미 네. 그냥 뭐 베스트? 그쵸. 1등? 가장 좋습니다. 뭐, 아, 저는 솔직히 네.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어, 제... 아, 진짜 정원과 아, 제이크. 아, 정원 씨 얼굴 약간 어두운데 지금.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약간 안 맞는다. 이게 톤 다운해가지고. 네, 네. 아, 헤어를 톤 네. 다운해서. 어,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약간 톤 다운됐어요, 느낌이.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무하고는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아, 오, 맞아요. 어, 근데 어떻게 톤 다운하실 생각을 했는지. 어, 사실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빨간 머리 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제 비주얼 크리에이터님께서. 네. 이제 톤 다운을 조금 하자고. 아, 네, 훨씬 신의 한수. 네, 진짜 신의 한수예요. 왜냐면 네. 뮤직비디오 처음 스타트부터 우리 정원 씨가 센터에서 아, 맞아요, 딱 레드 헤어를 오. 빛내면서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밝은 느낌이 있었어. 맞아요. 약간. 네, 근데 튀긴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무하고 이렇게 안무 굉장히 세더라고 이번에 남성적이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톤 다운한 게 신의 한수가 아닌가.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 비주얼 크리에이터님 박수. 박수.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이번에 방시혁 님께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셨다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칭찬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일 좋았던 거. 와, 사실 이제 방시혁 PD님께서 칭찬을 잘 안 하시죠. 그냥 안 해요. 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처음이에요. 맞아, 잘 안 해. 사실 너무 빡빡해. 뭐 피드백이라는 것 그런 거 되게 많이 주시는데 예. 진짜 우리 칭찬 안 해요. 진짜 예, 말 안 하는 성격이신데 예. 아 이번에 저희가 딱 이제 와, 열심히 하고 되게 안무 이제 보고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면 그거 예. 이제 피드백 주시는데 예. 그 이제 저희 개인 단톡방에 어. 이제 딱 뭔가 되게 도끼를 품고 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우와, 보기 도끼. 좋다. 그래, 도끼. 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뿌듯해요. 사실 그거를 되게 그 마음 솔직히 잊고 했거든요. 열심히 되게, 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피드백 들었을 때 너무 좋았고 되게 네. 맞아요. 좋았습니다. 아, 근데 뭐 정원 씨는 도끼 품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제이크 네. 씨는 도끼를 늘 품었어요? 아 저는 네. 많이 품고 있습니다. 아 많이. 네. 사실 이번에 제가 많이 품고 맞아요. 이번 안무가 네. 약간 도끼를 품지 않으면은 마음가기 힘들어. 진짜 그런 도끼 없이 못하는 거예요. 어 진짜 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막 공을 주고받고 막 이렇게 소품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품은 없잖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더 어렵습니까? 소품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소품도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그냥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웠다면 예. 이번엔 진짜 체력적으로 살짝 힘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대도 많이 봐주세요. 엄청난 퍼포먼스가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엔하이픈 또 주인공인데 이번에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수록곡 모두가 영어로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케이팝 우리나라 국민들만 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듣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제목들이 거의 다잖아요. 네, 요즘에는 많은데 예전에는 영어로 제목이 된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오. 추억송과 요즘송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 명곡들 네. 들으면 먼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잘 치시는데요. 살랑이는 충선이 돋보이던 노래죠. 청순돌 에이핑크의 노노노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네, 안무 다 기억나죠? 네. 노노노가 흐르고 있습니다. 엔하이픈 멤버 중에서 거절을 제일 잘 못하는 멤버 누굽니까? 오, 거절을 가장 못하는 멤버. 못하는 멤버? 선우 형? 아, 그래요? 네, 네. 거절 잘 못해요. 웬만하면 오케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웬만하면 네. 선우 씨가. 자, 그럼 거절을 잘 하는 멤버 누굽니까? 다 못해요. 그래도 리더는 좀 거절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나쁜 의미로 아닌데 정원이가 딱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리더, 네. 리더는 네. 항상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 힘들죠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네. 약간 네, 제 성격상으로도 뭔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멤버들을 위해서 거절할 때가 조금 몇번 있는 것 같아요. 리더로서. 네. 리더로서. 네. 네. 왜냐면 그 책임감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또 거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리더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정은지 씨가 배우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본인 드라마에 본인이 OST를 불러요. 와. 그래서 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엔하이픈도 드라마 OST를 불렀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맞죠, 맞죠. 축하. 예. 그 소식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와,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사실 OST를 처음 해봐가지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드라마인데 네. 저희도 꼭 찾아볼 것 같아요. 뭔가. 그 나중에 영상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저희가 이미 참여한 그 드라마 OST가 있잖아요. 네네. 일본 네. 드라마 OST인데 네. 약간 거기에서 일본 저희가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네. 직접 듣는다면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오히려 드라마에서 드라마 중간에 갑자기 갑자기 저희 목소리 막 나. 그렇죠. 아마 니키 씨가 보면 또 네. 니키 씨 도와주면 새로울 것 같아요. 진짜. 예. 앞으로도 OST 작업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2022년 두려움이 없는 신인이 데뷔했습니다. 르세라핌의 Fearless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오. 필리스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엔하이픈의 겁이 없는 멤버 누구입니까? 희승이 형. 그래요? 겁이 없어요? 희승이 형. 아니 정원이도 진짜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네. 제가 근데 공포가 잘 못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희승이 형이다. 희승이 형 벌레를 네. 좋아해요. 네. 가지고 놀아요. 잡는 걸 좋아해요. 잡는 걸. 아 멤버 중에 그런 잡는 멤버가 한 명 있어줘야 돼요. 맞아요. 있어야 돼요. 아 그럼 겁이 가장 없는 멤버는 그럼 희승 씨로. 네, 희승이 형. 예. 아니 그러면 겁이 많은 멤버는 공식적으로 성훈 씨가 지금. 성훈 씨. 예. 맞아요. 계속 성훈 씨. 네. 그리고 제이도 추가하고 싶은데. 아 네. 어떤 면에서요? 경쟁 구도예요. 예. 경쟁. 뭐 무서운 거 못 봐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네. 혼자 거의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포의 집 봤는데 성훈 씨가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어제 보셨군요. 우와. 그래서 약간 창피한데. 무서워 많이 무서워했어요. 아니 저는
제이 씨도 추가지만 제이크 씨 아, 그러니까 추가. 제이크 씨가 생각보다 추가 추가 아~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추가. 네 추가하겠습니다. 인정. 아니 그 르세라핌의 일본인 멤버가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도 니키 씨가 일본인 멤버잖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 첫 번째 트랙을 제가 들어보니까 인트로 이게 나레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어로도 얘기하고 이거 녹음할 때 네. 어땠는지 한 번에 갔나요? 어 사실 영어도 항상 영어도 들어가 있고 항상 맞아요. 제가 영어로 이제 예. 해왔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좀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딱 저 영어 파트 녹음할 때 예. 이제 일본어도 들어보고 했는데 예. 어 일본어 니키 할 때 어, 너무 멋있어요. 아 그 니키 씨 개인적으로 너무 목소리가 니키 씨 목소리 그죠? 이게 딱 랩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딱 이러죠. 잘한 것 같아요. 어 멋있죠. 정원 씨 그거 들어보고 어땠습니까? 저는 약간 애니메이션 네. 듣는 느낌? 맞아 맞아 뭔가 진짜 약간 톤이 니키 말할 때 톤이 진짜 좋아가지고 아 너무 좋죠 진짜 뭔가 오히려 노래 듣는 것보다 네. 나레이션 듣는 게 더 좋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번 앨범 트랙부터 그냥 나레이션 바로 치고 나오니까 맞아요. 예 요거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오감은 넘어 육감의 필까지 자극하는 무대를 보여주는 분들이죠. 멋쁜 누나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아 정말 힘든 곡인데 Sixth Sense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와우. 이번엔 하이픈 댄 노래 제목으로 컴백했습니다. 또 다른 엔하이픈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엔하이픈이 Future Perfect Past Mind로 돌아왔고요. 이 노래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와. 축하! You sing! You sing! 테스터 마이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뭐 안무에도 나오고 맞아요. 있고 네. 예, 이 곡 테스터 마이크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어 일단은 장르가 엄청 네. 생소한 장르여가지고 네. 그냥 딱 듣자마 노래만 들었는데도 아 뭐 힘들겠다 아 세다 네, 세다 예. 진짜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 들어와 들어와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었을 때 두 분 어떠셨어요? 뭐 영화 생각했어요? 아 들어와 예 네, 들어와 와 이거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나왔어요? 아 많이 네. 나왔죠. 네네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아 네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안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네. 진짜 너무 멋있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컴백 쇼에서 그 커피차 준비했잖아요. 아, 네, 근데 거기 그 문구 내 누군지 아니 이거 그 문구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건 네. 일단 제이 형이 어. 컴백 쇼 때 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거를 약간 스태프분들이 참고해서 쓰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좀 가사도 이번에 인상적입니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요? 어 사실 이번에 군무 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풀샷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군무 자체도 되게 힘든 안무이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거. 그리고 막 원테이크로 그쵸 카메라 막 아, 들어왔다가 또 오, 빠졌다가. 네. 박사십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실수하거나 하면은 좀 안 되니까 네. 좀 더 집중해야 되고. 맞아요. 아니 그 정원 씨는 시계 그 동그란 어? 시계. 아 그거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사실 저희가 그걸 찍고 나서 가편본을 먼저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오글거려서 못 보겠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가지고 와 이거 최대한 어떤 효과를 많이 넣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넣어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막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멋있어요. 되게 중요한 씬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퓨처 되게... 퍼펙트니까 그쵸? 의미가 되게 시계가 네. 그 의미 있는 씬을 네. 정원 씨가 그 중요한 파트를 맡았습니다. 맞아요. 예. 제이크 씨는 뮤직비디오 아, 내 씬 이런 거 좀 봐달라 어필 아, 사실 예. 그 제가 이게 제 마법이 또 불이거든요. 예. 아,
아니 진짜 근데 손짓 하나로 막 불이 막 날려 약간 마술사. 뭐.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장면 보시면 약간 비가 무서워. 내려요. 막 땅이 다 젖었잖아요. 근데 비가 진짜 비예요. 아~ 사실 예정된 게 어? 아닌데 어머. 이제 감독님이 아 이거 비 오니까 더 멋있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 찍었는데 아 진짜 훨씬 멋있게 나와서. 와 운이. 어 근데 아~ 그리고 딱 그 찍을 때 한 1시간? 비가 딱 오고 그때만 딱 비 왔어요. 그리고 딱 그쳤어요. 예, 예, 예. 안무 할 때는 비 너무 그치? 좋네. 제이크를 위해서 하면서 비가 내렸네요. 신기했어요. 날씨를 조종하네요, 제이크 씨. 어 왜냐면 그게 약간 젖은 느낌이니까 음악 센 거랑 더 잘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여러분 그거는 뿌린비가 아니라 네, 예 리얼 진짜, 예 네, 하늘에서 내린 레인입니다. 네. 예,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좀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그렇죠. Future Perfect 예 여기도 네. 근데 Past the Mic까지. 네. 근데 뭐 Past the Mic는 계속해서 들리니까 네,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이열치열이 가사 속에 가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떠오르는 노래 FX의 핫 서머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오. 서머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원 씨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맞아요. 진짜 핫 서머 이번에 활동할 때 이거 땀이 진짜 많이 날 텐데 이거 참 또 머리도 또 레드를 염색해가지고 맞아요. 빨간 물이 딸기 우유가 흐릅니다. 딸기 우유가 그래서 그래도 피가 흐른다는 표현보다는 딸기 우유가 흐르는 게 더 네,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땀이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스튜디오가 시원해서 괜찮은데 네, 무대할 때 네, 무대할 때 엄청 터집니다. 네. 맞아요. 원래 땀이 많으신 거죠? 원래 네. 원래 옛날부터 원래. 많았죠. 그래서 맞아요. 겨울에 활동하는 게 정원 씨는 더 좋죠. 맞아요. 진짜 겨울이 진짜 좋아요. 지금 호주 가면은 겨울이죠. 어 맞아요. 약간 반대, 네. 반대니까 약간 아, 네. 네. 빨리 호주 가셔야 호주 되겠네. 가요. 호주 가서 아. 같이 살면 돼요. 아. 어 이번에 청량한 곡 있었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예, 어 뭐였죠? TF. 어 맞아요. 네. So that feeling when이라는 네, 이제 바닷가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촬영을 했던데 제가 그냥 뮤직비디오로만 보기에는 이렇게 맑은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흐린 날, 약간 날이 느낌이 났는데 어째 아. 어땠어요 실제로는? 그날에. 그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찍었어요. 아, 엄청 아침 예. 다행이다 그래도 예. 엄청 아침에 찍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조금 완전 덥기 비교적 전에. 선선한 예. 네. 그때 찍어가지고 그렇죠. 막 해가 쨍한 1시 2시에 찍은 맞아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약간 흐린 하늘이지만 또 굉장히 청량한 느낌의 음악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어때 모래에서 춤추는 거 어때요? 무거워요? 와 힘들어? 진짜 너무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거 짚어주셔가지고 예.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모래에서 춤추는 거. 아니 진짜, 진짜. 네. 아니 어떻게 무거워서 그런 거죠? 빨리 발이 안 떼지고 그 모래가 보시면 진짜 모래여서 되게 그 푹신한 모래 예. 딱딱한 모래가 아니라 예.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그래. 있어요. 뭐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 이 모래가 힘들었겠다. 맞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 네. 재미있었고 정원 씨는 메인 파트마다 사랑해도 사랑해도 하고 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길에 사진 찍힐 때 정원이 씨 그 포즈를 제가 오, 이렇게 오! 하고 아 정말요? 아, 그 하고 들어왔어요. 예, 카메라 보시고 우리 제이크 씨도 한번 예 이거 예 그리고 이거 요 하트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정원 씨의 아이디어였나요? 사실 이거는 네 예.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제 예. 손흥민 선수님 아, 그러네.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 응원하고 우리 흥은 못 진짜 팬인데. 아 그러니까 팬이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와, 네. 진짜 토트넘에서 뛰시는 거 굉장히 진짜 자주 보거든요. 진짜 예. 너무 팬입니다. 진짜 팬입니다. 써니. 써니. 왜냐면 손흥민 씨도 운동하고 할 때 네. NIPN의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럴 수도 그렇네요. 있죠. 엔지니어일 수도 있어요. 몰라. 네, 알 수 없어요. 아, 손흥민 씨 생각하면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 핫트랙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록곡에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예. TFW 예, 요 곡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네, 본인들의 이야기를 대중적인 가사로 녹여내는 분들이죠. 음악 천재 남매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어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차지했어요. 있습니다. 두 분은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요? 뭐 어떤 거 좋아했습니까? 아, 저는 진짜로 맨발로 그냥 맨날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호주는 네. 맨발로 뛰어도 너무 깨끗하고 맞아요. 다 그렇게 그냥 아 정말요? 네, 그렇대요. 아무데나 네. 걸어도 예전에 배우 공효진 씨가 저한테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맨발로 아, 아무데나 다니기도 좋다고. 맨발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맨날 수영하고 맨날 운동 축구하고 네. 나무 타고 막 어머! 나무 탔다고요? 와, 개인인데 개인 그러니까 어디 나무 없나? 아니 진짜 호주에서 그러고 많이 놀았네. 와, 와. 나무를 타고 네. 잠시 후 4부에 우리 정원 씨 어렸을 때 뭐 좋아했는지 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엔하이픈의 제이크 정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엔하이픈 러브게임 혹은 엔하이픈 박소현 검색하시고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우리 정원 씨는 어렸을 때 뭐 좋아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그냥 애니메이션 TV에서 하는 거 막 투니버 땡에서 그거 보고 네, 좋아하고 귀엽다. 네. TV 진짜 순수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TV를 많이 봤어요. 동물농장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진짜? SBS SBS 프로그램 막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네네네. 이런 프로그램 아 그래요. 또 세상에 이런 일이 계속 또 맞아 진짜 정원 씨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거 진행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보죠 그 프로그램을. 맞아요. 예, TV를 좋아하셨구나. 예,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이번에 제이크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있는데 사실 요 음악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네. 계속해서 곡 작업을 해서 이제 회사에 보내고 하는 네네. 건데 제이크 씨께 아, 네. 당첨이 된 거 아니에요? 축하! 당첨! 샤라우시라는 곡인데요. 네. 예. 아니 이 곡입니다. 네. 어떻게 제이크 씨 그때 이거 내게 딱 채택됐을 때 느낌 어땠어요? 사실 그냥 사실 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보냈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시혁 프로듀서님께서 네. 그래도 좋아하셔서 그럼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한 거여서 예, 저 너무 거죠. 뿌듯하고 예. 이제 더 연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그날 밤에 잠잘 때 설레었어요? 아 그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천재 작곡가 되는 거예요?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랑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뭐 부모님한테 혹은 동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가족 카톡방에는 살짝 올렸고 그럼 부모님한테 먼저 알렸고 예. 그리고 그냥 멤버들한테도 살짝 얘기하고 멤버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좋아해줬어요? 다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멤버들 알 거지만 그게 좀 되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방청민의 그 예민하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대기가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수준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정원 씨는 이 곡 부르고 녹음하고 할 때 느낌 어땠습니까? 근데 일단은 제이크 형이 그 쓴 그런 가사에다가 네. 노래 처음에 키 파트 체크할 때 다 네. 불러보니까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진짜 이건 제이크 형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스무스하게 잘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역시 그래서 만족했어요? 좋았습니다. 진짜. 지금 얘기해주네요. 좋았다고. 예. 뭐 멤버가 썼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좋았다고 칭찬을 해주네요. 스무스하다고. 진짜 잘 어울렸어요. 그 음절이랑. 네. 그러니까 채택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이크 씨 뭐 앞으로도 열심히 네. 작업하시겠지만 앞으로 진짜 저뿐만 아니라 네. 저희 NF 멤버 다 기대해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참여하고 아니 지금도 이제 러브게임에서 이 곡이 나가고 있으면 저작권료가 들어갈 거거든요. 아 진짜요? 축하 조금씩 들어오고 왜냐면 이거 많이 풀어주세요.
어필했어요. 어필. 어, 예약 걸고 가나요? 네, 예약 예약. 왜냐면은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 라디오에서 그렇죠. 처음 나오는 거죠. 꿈만 같겠다. 예, 이제 이렇게 돼서 첫 제작 저작권료가 아, 제이크 씨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오. 와, 아니, 저도 매주 우리 네. 형을 틀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쏠쏠해서 너무 아. 감사해요. 어, 왜냐면 그러니까 예약도 걸고 가시고 네. 예약. 하겠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수록곡이 좋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모든 수록곡 이야기를 다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충격적인 보컬 실력, 충격적인 퍼포먼스, 충격적인 프로듀싱 능력까지 가진 비스트의 쇼기,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비스트 시작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를 찐으로 즐기시는 분들이죠. 통통 튀는 비타민돌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그 안에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색색의 옷들과 던던 댄스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미씨가 나영석 PD와 함께 지구 오락실이라는 예능에서 엄청난 예능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막 춤추고 뭐 게임하고 막 난리 났어요. 두 분은 혹시 아, 나 이런 프로그램 즐겨보고 있다, 나 여기 나가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네. 있으세요? 아, 저는 뭐 하나를 꼽기보다는 예. 그냥 예능 애초에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요즘 즐겨봐요? 저 나영석 PD님 예. 그거 다 보기도 했고 다 보고. 근데 저희가 되게 예능 많이 안 나가봤거든요. 예. 사실 아직 뭔가 무서운데 아. 그래서 약간 많이 나가서 조금 적응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정원 씨는 어 근데 제가 저번에 여기서 너목보 얘기를 했다가 네. 진짜 나가게 됐거든요. 완전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도 뭐 불러주시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이크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불러만 주시면은 네. 뭐 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아, 모든 예능 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동물농장도 어,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어? 그 세상에 나쁜 강아지 없 그거. 아, 아, 예. 네네 그거. 맞아요 맞아. 강아지나 뭐 이거 신기한 고양이 이런 거 있으면은 와, 어, 제보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제보 네 아, 거기 그 제보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강아지 아, 강아지로 갑자기 사연으로 고양이로 갑자기 아, 고양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 고양이와 강아지로 어, 잠시 깜짝 출연 아, 제가 네. 제가 제보할게요. 네. 자, 여기에 효정 씨가 캔디 리더라는 수식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리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정원 씨가 어떤 리더인지 제이크 씨 좀 진짜 어떤 리더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 어, 완벽한 리더. 아. 와,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퍼펙트. 모든 면에서 예. 다 잘 해주고 있고 아. 그냥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저희 의견도 그런데. 뭐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옛날 멤버 다 그냥 인정. 네, 인정한. 이번에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정원 씨한테 가장 고마웠던 거 아 이거 좀 방송에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냥 평소에도 그렇고 이번에 특히 안무 연습할 때 네. 다들 되게 지쳤어. 지치고 힘들 그런 게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네. 약간 다 형들이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으면 그냥 어. 가서 으쌰으쌰 해주고 우와. 그런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아, 그게 좀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에너지가 있어서? 아,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어, 아직도, 예, 아직도. 아, 그런 뭐,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예. 제이크 형이 요즘 그, 아,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아, 이런 얘기를 진짜 예? 많이 해요. 제이크, 아니야, 아니야. 공인연생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예, 무릎이 제이크, 아파요. 아니야, 벌써 그러면 안 돼. 제가 뮤직비디오를 네. 예전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아, 네. 그러면 제이크 씨 그때 진짜 어렸더라고요. 아, 아 진짜요? 와, 지금 정말 성숙해지고 아. 더 남자같이 됐는데 그때 더 애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좀 아프고 아, 그런데 아껴서 써야 돼요. 아껴서. 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 그
오마이걸에서는 막내가 아린인데 이제 언니들이 아린을 엄청 챙깁니다. 아주 막 극성 맞을 정도로 예 아린을 챙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키가 막내잖아요. 맞아요. 니키를 가장 많이 챙겨주는 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이크 형. 아, 진짜. 근데 진짜. 예. 네. 아. 얘기 좀 해줘. 뭘 챙겨줍니까? 왜냐면 정원 씨도 엄청 챙겨주거든요, 니키 씨를. 근데 제이크 네. 씨가 더 챙겨주는 건 뭘 더 챙겨주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니키가 혼자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 챙김을 받을 네. 그 필요가 없는 네. 너무 잘하죠. 네. 네. 근데 제이크 형이 평소에 약간 니키가 사실 휴가 때 네. 다들 집에 가는데 니키는 못 가잖아요. 네. 집이 본가가 일본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갖고 휴가 때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계속 진짜 잘 챙겨줘요. 그랬어요 제이크 씨. 아. 아니 왜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엔하이픈이랑 뭘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축구 공 가지고 뭐 개인 경기 있었는데 아, 니키가 계속 이제 더 잘하니까 제이크 씨가 자기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고 승부욕 승부욕 강한 니키 근데 니키가 그걸 또 다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분의 케미가 어찌 좋구나 제가 생각했거든요. 아, 재밌게 놀고 있어요. 예예 예. 요즘에도 그렇게 축구 가지고 아니면 뭐 승부욕 뭐 이런 거 일단 축구는 뭐 매일 하고요. 예. 연습실에서 시간 나면 둘이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사실 뭐 휴가 때 휴일 있으면은 뭐 그냥 같이 노는 거 좋아해서. 네. 뭐 저는 본가를 갈 수는 있지만 니키는 이제 못 가니까. 네. 근데 본인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고? 그 사실 부모님이 좀 섭섭해 하시긴 한데 부모님은 섭섭하죠. 근데 그래도 니키 뭐 생각해서라도 예. 좀. 근데 부모님 그거 말하면 좀 이해하세요. 야, 그렇죠. 이해하실 거 오히려 막 니키 불러오라고 하시긴 같이, 하는데 같이 오라고 네, 근데 같이 가면 좋은데 또 니키 씨가 불편하지. 맞아, 니키가 오히려 안 그럼 네. 불편하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네. 예, 제이크 씨가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또 보고 싶은 퍼포먼스의 장인들이죠. 짐승돌 2PM의 어게인의 어게인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어게인은 어게인 흐르고 있습니다. 2PM 우영 씨가 예 라디오 스페셜 DJ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원 씨가 선우 씨랑 네. 그쵸 DJ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해보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계속 호스트하다가 게스트로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인데. 네. 네. 아, MC 하다가. 네. 네. MC 하다가 이렇게 네네. 게스트로 온 건 진짜 오랜만인데. 어땠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게 게스트는 이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호스트는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네 약간 부담이 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선우 씨하고 같이 또 DJ 하다가 오늘 제이크 씨와 둘이 하고 있잖아요. 제이크 씨랑 같이 해서 더 편한 거 더 좋은 건 뭐가 있습니까? 있나? 아 많죠. 많아요. 일단은 네. 선우 형이랑 할 때는 뭔가 네. 이건 선우 형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없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요. 아, 없으니까. 선우 잠깐 기막아요.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죠? 틈이 뜨는 건? 아 네 네네네 틈이 떠요. 그런 떠나. 게 약간 뭔가 뭐라 하죠 당황스럽고 그랬었는데 제이크 씨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 계속 치고 나오니까 아, 아 그렇네. 아니 근데 이거 이 틈이 뜬다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프로야, 벌써부터 프로. 명 MC예요. 명 MC예요. 아 정말 제가 뮤직뱅크 옛날에 나갔을 때 네네네. MC를 정원 씨가 봐줬는데 아, 네. 그때 제가 말 잘 못하면 정원 씨가 막 쳐주고 막 제가 리액션하면 막 따라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유 정원 씨 열일했네요. 명 MC 명 MC 감사합니다. 맞아 그렇게 이제 호흡이 빠른 분이 있고 제이크 씨 같이 네. 또 선우 씨처럼 조금 더 느린 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대가 뭐 낮 시간도 있고 밤 시간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르니까 또 나중에도 또 DJ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예. 그래도 선우 형이 또 리액션도 좋았어가지고 예.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제이크 씨하고 두 분이 DJ를 하면은 정원 씨가 얘기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원래 말이 진짜 없는데. 야, 근데 뭔가 말을 되게 잘 치고 들어와요. 제이크 씨가 진짜 잘해. 제이크 씨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이크 씨는 아, 나 이런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뭐 어디 하고 싶어요? 뭐. 아 근데 예. 제가 저희가 희승이 형이랑 DJ 한번 게스트 나간 적 있거든요. 네, 네. 어땠어요? 게스트 나가니까. 근데 확실히 멤버가 MC니까 좀 편한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편한 거 있었어요. DJ 뭔가 재밌어 보이네. 아, 그래요? 탐낸다 탐낸다. 아, 그 나중에 아니 키스미 씨하고 한번 했으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정원 씨하고 한번 좋아요. 예, DJ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SBS에서 하면 더 좋고요. 불러주시면 기대할게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성 3위 공개합니다. 눈앞이 꽃가루가 흘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름뿐만 아니라 봄까지 점령한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드림 콘서트에서 아주 무대를 찢었습니다. 예, 여기 라이브 진짜 잘해요. 예, 레드벨벳 점점 해외 공연이 이제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 씨 네. 호주 공연 가게 되면 와. 어떨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호주 간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투어도 투어인데 그냥 호주의 그 공기를 다시 빨리 맡고 싶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맨발로 뛰어다닙니까? 아, 맨발로 가요. 공항에서 맨발로 갔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니 멤버들한테 네. 어떤 거 소개해주고 싶어요? 시간이 된다면.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제가 살던 동네 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 그 자연 예. 그 축구도 하고 맛있는 밥도 많이 먹고 캥거루 있나요? 캥거루 많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집 근처에도 많이. 집 근처에 있어요? 그 약간 바로 옆에 살짝 그 캥거루 보호하는데 동물원이긴 한데 캥거루 대 보호하는 지역 같이 이렇게 모아둔데 그걸 건데 가가지고 네. 같이 사진 찍고 막 네. 정원 씨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캥거루 좀 궁금한데. 그렇죠. 무서워요. 근데 정원 씨가 가까이 가면 캥거루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넣을까 봐. 아, 그게 좀 무섭네. 아 너무 나에다가 여기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니야 둘 다? 아니 근데 저도 실제로 캥거루를 멀리서는 봤는데 가까이서 네. 못 봤거든요. 실제로 크죠? 되게 커요. 가까이 오면 실제로 되게 커요. 네. 이거 위험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기도 한데 근데 그 캥거루들 되게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좀 얌전하긴 한데 야생 캥거루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경시켜주고 싶으신 데가 있으니까 나중에 꼭 호주 공연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꼭 남겨줘요. 네. 이제 9월에 또 첫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소감 한마디 마음이 어때요? 실감은 안 나죠? 근데 진짜 원래는 아예 실감이 안 났는데 네. 어제 오프라인을 처음 해봤잖아요. 네, 음악 했죠. 방송 네. 진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한번 맛보니까 그 어제 저희가 살짝 그 파도 타기를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그걸 크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이거 엔진봉 보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흥분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 잘 하셔서 네. 첫 월드투어는 굉장히 추억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추억을 쌓고 오시기 바래요.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제목이 영어인 축송 2위 공개합니다. 전국의 뚝딱이들도 댄서가 될 수 있었어요. 검지손가락만 좌우로 까딱까딱 하면 됩니다. 2NE1의 I Don't Care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2위 차지했어요. 아 Don't Care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와. 네, 음악적 열정이 여전히 활활 타고 있는 팀이죠. 자체 제작돌 세븐틴 선배님의 핫 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자 제이크 씨 이번에 세븐틴 콘서트 예, 무대에서 보니까 좋았어요. 이거 좋겠다. 실제로 그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 13명에 보니까 진짜. 어때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정원이가 사실 그때 안타깝게 못 갔거든요. 네네. 와 근데
그냥 무대 그냥 모든 면을 너무 다 잘했어요. 네. 멘트도 그렇고 그냥 그 분위기 띄우는 거 막 네. 이런 거 그냥 너무 다 잘해가지고 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진짜 와. 퍼포먼스를 날라다니 맞아요. 진짜 좋겠다. 부러워한다. 정원 씨 부러워한다. 아, 진짜 아, 혹시 아, 이 선배님 콘서트 가고 싶다라고 뭐 혹시 정원 씨 나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직접 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어 저는 근데 진짜 예. 전부터 그 아주 나이스 앵콜이 네. 엄청 와. 핫했잖아요. 와. 그것 때문에 진짜 네. 세븐틴 선배님 콘서트는 꼭 가고 싶어요. 네 세븐틴 선배님들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보실 예. 수도 있어. 못 가서 아쉬웠다. 아, 아니 제 생각에 호시 뭐 우지 이런 분들 보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아. 정한 씨도 보실 수 있고. 어. 네. 아 정한 선배님. 이제 네. 어. 이번 저번에 콘서트 저 개인 스케줄 때문에 못 갔었는데 다음에 꼭 기회 되면은 가고 싶고요. 그리고 평소에 퍼포먼스나 노래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진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정한 선배님 네. 얼굴 진짜 작아요 이렇게 네.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네. 말했었는데 봤어요 봤어요 승관 선배님께서 네. 정한 왜 나는 말 안 하지 이러셔가지고 그때 승관 선배님도 얼굴 너무 작아 진짜 진짜 잘생겼어요. 어 맞아요. 네 승관 씨 얼굴도 작고 잘생겼지.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네, 아 세븐틴 무대가 진짜 너무 멋있고 아니 그리고 제이크 씨도 네. 은혁 씨한테 하나 아, 은혁 씨한테 메시지 은혁 하나 남겨주세요. 왜냐면 은혁 씨 아, 네. 요즘에도 그렇게 이모부 닮은 아, 근데 마음에 친근함 있어요? 너무 일단 성격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예, 일단 너무 착하게 사실 저희가 되게 뭔가 부담스럽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예. 아, 긴장하고 있는데도 너무 잘 편하게 예, 너무 잘해줘서 진짜 예.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은혁 씨 네. 진짜 앞으로도 두 분의 예.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정, 예, 우정을 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이모 부담에 따지 너무 재밌었잖아요. 예. 어, 영상 또 많이 봐주시고 뭐 그 아이돌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있고 은혁 씨하고는 네네.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손을 파리처럼 비볐죠. 슈퍼주니어의 메가 히트곡 쏘리쏘리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이번에도 역시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 했습니다. 국내 차트는 물론 빌보드 차트까지 점령한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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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트컴 이 명곡을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해야 돼요. 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제이크 씨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이 노래 제목처럼 예. 또 만날 수 있겠죠. 예트컴. 예트컴. 아, 역시. 역시 제이크. 아니, 우리 이제 아, 영어로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아. 이제 앨범 나왔다고 예, 뭐 서포트 해달라 아. 멘트 하나 남겨주세요. All the people watching online. We're coming and Athens coming, so please stay tuned for a lot. You guys are gonna hear a lot from us this year, and our moment's gonna come. It's yet to come. Oh! Yeah, yeah, yet to come. Thank you very much, wow. Jake. Yet to come. 다시 와야죠. 아, 예. 아, 진짜 나중에 완전체로 한번 꼭 왔으면 좋겠고. 아, 정원 씨 못한 얘기 있어요? 일단은. 사실 되게 알차게 하고 간 것 같고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너무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저번에 DJ 네. 한 네 달간 했었는데 네. 진짜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전국 투어랜다 월드 투어 떠나기 전에 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아, 참 좋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하시고 아, 또 4주 동안의 활동 열심히 볼게요. 네 엔, 마지막으로 엔진 따랑해요. 귀엽게 어? 예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엔진 사랑해요. Love you guys.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